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살인과 다름이 무엇입니까? 남겨진 자들의 아픔을 생각조차 않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보는데. 아니요. 누구보다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발버둥입니다. 아니요. 자살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이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. 그래. I feel by the wayside like everyone else. 그날 바로 알아봤어. 앞으로는 자살자들을 인도하는 경우면 모를까 마주치시는 걸까지 스스로 끊는다는 건 자살인가요? 그래. 자신과 관련된 모두와의 인연이 끊기는 벌을 받는 거지. 네가 왜 거기 있는 건지 어떻게 말씀이십니까? 칼을 그리스라 배우셨습니까? 악몽. 그 정도의 사건이라면 단 한 번의 환생으로 아물 수 없을 거란 말씀이에요. 혹시 제 악몽과도 관련이 있습니까? 나는 모르지. 내 명부가 좀 보고 싶다. 팀장님이 바로 직전의 삶은 보일 수 있으나 전전생의 삶은 락이 걸려있네요. 나 말고도 락이 걸려있는 사자가 있는가? 잠시만요. 한 명이 더 있네요. 후련 팀장. 나 얘기 없는 게 싫어. 팀장님 자살하신 거 맞죠? 그래. 박준길 팀장과 연관이 있는 거고요. 팀장님이 왜 당신 꿈에 나타났는지 알아? 뭐? 당신이 왜 그렇게 자살자를 시도하게 되는지도 알고 있냐고. 직접 들어가 봐. 항상 보는 그 악몽에. 그러니까 직접 봐보라고. 불연이랍니다. 왜? 그만 거두시죠. 가슴이 슬퍼. 제가 잘못했습니다. 너도 봐서 알겠지만 남겨진 사람만 슬픈 게 아니야. 떠난 자도 마찬가지야. 왜 말하지 않았느냐?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. 우리가 부부였다고 한들 인연은 끊겨버렸고 감정이 남아있다고 한들 몇백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? 그래, 그게 위기관리팀의 일이지. 이제 이해할 수 있다. 고맙습니다.